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오늘 쭉 봐야 될 거리가 바로 이 필드 찾기입니다. 이제 오늘 맵을 많이 넓혀둘 거예요. 원신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하루 랄라. 아, 목소리 진짜 힘 빠진다. 랄라 랄라. 사실 레벨상으로는 더 레벨업 해도 되는데 맵 넓히는 게 의외로 고역일 수 있어서. 아마 길 따라가면 나올 거야, 뭔가. 저기 신상 있죠? 여행자 안녕. 미안해. 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기침을 멈출 수가 없어. 내 병이 완치되면 이런 생활도 끝이야. 아니야, 착한 여자네. 행복을 계속해서 원하는 사랑이지. 난 그 사랑을 몰라. 드디어 열렸다. 아, 여기도 나름 포토제닉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 다리가 원래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약간 꺾이는 이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이런 바위 포인트거든요? 포토제닉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거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오리도 마찬가지로 무적인가? 아닌데? 아까 그 오리들은 몰아도 돼? 뭐야, 얘네는 못 잡는 건가? 아, 못 잡나 보네. 이거 봐! 닭다리살이 만화고기처럼 주어졌어요. 이 공공이 좀 그렇죠. 추적하는 자의 포지션에서는 양아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힘 무밖에 남아있지 않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당근이야. 여유가 되신다면 10연가지. 야, 그 정도는 아니지. 우편. 허허. 여유가 되면 가챠부터 하는 게 로얄 같은 거 내가 고를까 보네. 그렇다. 가챠다. 내 근본은 격겜이 아니라 가챠였구나. 어? 캐릭이다, 캐릭이다. 이거 설마? 피스! 기다렸다고. 중2병 나왔어요, 여러분. 아, 기분 좋아. 미안하다. 너도 귀엽지만 역시. 내가 원했던 캐릭은 피스리란다. 정확하게 나왔어. 기가 막혔거든. 그 5배 때 했던 그 던전이랑, 아니 5배래. 그 G스타 때 했던 그 던전이랑 비슷할 건데. 나와라 우주. 락. 감기 조심. 내 구름에 덮어버라. 아, 방금 창의력 대장이었죠. 다리를 만들었어. 어떻게 게임하라는 건지 지금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버렸죠. 아, 느려. 까마귀가 되어 날아가야겠어. 정말 그런 용돈 같아도 되게 불쾌하다. 되게 불쾌하다 이거. 강제의 이름으로. 아이, 너무 빨리 썼다. 안 되겠다. 드래곤 스파이어! 아, 진짜 쓰레기 기술이다. 에어리얼 드라이브! 아! 와, 진짜 실망스럽다.
전탈 다 때렸는데 평타 연계보다 데미지가 안 나오는 필살기가 있다? 우슝바슝? 여기 위 올라가도 뭔가 얻을 게 있긴 하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어, 저기다, 저기. 여기에요, 여기. 포인트를 찾았어요, 여러분. 암벽 등반은 지혜가 따르는 법인데,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데서 스태미나를 또 모으고, 저 위까지 한 번도 무리하지 않고 기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또 설 수가 있겠죠? 체계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잘하고 있죠? 자, 여기 또 살짝 올라가면 또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핫산 메타라고 부릅시다. 똑바로 섰기 때문에. 아! 차! 저건가? 저게 설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보물인가? 아하! 어디 한번 볼까? 파이어! 호호호! 삼라만상이 다 보이는군. 아, 저기 바다 보세요, 바다. 저런데 섬도 우리가 다 가야 돼. 저런 섬들이 저기가 리어랑이죠. 다 보이죠. 좋은데요. 아니야. 심지어 이게 보물이 아니야, 여러분. 난리 났다. 이거 보물이 아니래. 여기를 열어야 취결. 아, 맞다. 맞다. 이 뒤에 열어야 된다. 맞다. 기억났다. 말도 안 되는 그게 있어. 아, 맞다. 맞다. 기둥 있는 것만 하는 거였어. 맞아, 맞아. 기둥이 세워져 있는 데만 불을 켜는 거예요. 나머지는 허상이야. 이러면 이 아래로 내게 맡겨. 이번엔 자, 이제 리어랑으로 가볼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을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이벤트도 했었고, 풍등이었나? 풍등 이벤트 때도 아주 운치 있고 멋진 곳이었고, 오랜만에 오는군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리어랑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나 빼고 다 데이트하고 있잖아. 자식들. 여기가 굉장히 한산하지만 풍등 이벤트가 되면 아주 화려한 곳이에요. 이 뒷배경까지 아주 컷하면은 아주 멋진 장소라는 걸 또 한번 새삼 느끼실 겁니다. 시합해보자. 뭐라고? 너 이 자식. 이 자식 누구 꼬시고 있는 거야, 이 자식. NPC 근처에 인형 꺼내. 잠깐만. 사라졌어, 남자애가. 어떻게 됐어, 방금? 무슨 일이야?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띠딩. 안녕? 여기가 마을 내부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주인공은 앞으로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거는 락동민 방송을 계속 보시면 이제 정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오늘 인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